아닌데요? 아니죠. 역시 판촉집의 기본은 파다 아니겠어요. 붉은 빛이 선명하고 아라아리 풍성한 1등 판만을 선별하는데. 이쁘네요. 다시 좋아야지. 판촉 맛이 좋죠. 제일 먼저 물에 뜨는 불량팥 걸러준 후 불순물 있을까 박박 문질러 닦아주는데 이렇게 삶아내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팥 준비 완료. 진짜배기 앙금들만 골라내기 위해 팥을 걸러내는 작업이 남아있으니 팥의 좋은 성분 듬뿍듬뿍 남도록 으깨주면 어느새 팥물 완성. 팥죽맛의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껍질은 걸르고 이제 부드러운 팥물을 끓여서 조리면 된다는데 센 불에 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면서 끓여줘야 한단다. 여기까지 별거 없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몇 시간 끓이시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그런데 팥물이 끓기 시작하자 또 다른 솥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주인장. 팥물을 끓인 1번 솥을 필두로 순식간에 5개의 솥이 나란히 일렬 배치됐는데 끓여낸 팥물을 2번 솥에 붓는가 싶더니 이번엔 2번 팥물을 다시 3번 솥으로 옮기는 주인장. 이것은 파도 타기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여 싶던 그때 이번엔 3, 4번을 건너뛰고 2번 판물을 5번에 붓는 주인장. 무엇이야 이것이 무슨 조리법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판물이 저기 팥의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입맛을 맞추려면 걸쭉한 네.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팥만 가지고는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비율을 맞춰야지. 이게 비율을 맞추는데 이제 새알 팥물 들리고 팥칼국수 팥물이 틀리단 말이에요. 농도가 다른 다섯 개의 팥물을 요리 옮기고 섞으면서 정해진 농도를 맞춘다는 것인데 진한 팥물은 팥죽, 붉은 팥물은 칼국수로 만든단다. 똑같은 이렇게 완성된 팥죽 얼마나 그 농도가 다른지 확인해 보니 숟가락에서 몽글몽글 떨어지는 팥죽의 국물 그에 반해 팥칼국수 약간 묽어요. 붉은 빛을 띠니 이것이 곧 맛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배추 조각을 하고 있는 주인장 무하나 했더니 팥칼국수와 찰떡궁합인 겉절이 만들기랍니다. 저희 팥죽은 겉절이랑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매일 아침 미리 준비해둔 특제 김장 양념을 사용해 만든다는데 고운 자태 빛나는 겉절이 완성이요.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낸 후 처음 맛 그대로 든든하게 즐겨주면 오늘도 팥칼국수 냉대성공!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손님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잘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보람있고 30년 형제의 대를 이어 지킨 맛 주인장의 고집으로 한결같이 유지한 진한 정성의 맛 팥칼국수 군산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